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이번에는 9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전후로 이제 임진왜란 전에는 우리 국내의 상황이 어땠었다? 왜? 군역의 문란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임진왜란 휴전 당시에 전열을 정비하며 원래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중앙군 체제가 뭐였어요? 5위 체제였었는데 이 5위 체제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 그렇지, 훈련도감을 설치하게 되면서 이제 5군형 체제가 자리 잡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강 바로 무엇 해볼까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선조가 임진왜란 당시에 세자를 책봉했었는데 그 세자가 누구였었죠? 맞아요, 광해군. 근데 이 광해군은 사실 왕과 왕의 비, 그러니까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었어요. 바로 후궁의 둘째 아들이었었죠. 이 후궁의 둘째 아들인 광해군. 근데 봐봐, 군군 군자로 끝나는 왕,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는 왕 뒤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지? 반정이 붙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인조 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활동, 실천을 강조해서 의병활동을 주도하였었던 이 북인들이 광해군 당시에 광해군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자, 요 배경, 아, 광해군의 든든한 지원군 북인들이 있었구나. 근데 얘들아, 아, 이 사람 인생이 다 잘 풀리지만은 않죠. 그쵸?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긴 했었는데요. 선조는 왕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조가 광해군보다도 훨씬 더 어린, 거진 10살이 차이 나는 계비를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장희빈. 아직 인현왕후랑 장희빈 얘기하려면 한참이에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무슨? 누구였을까요? 아, 그 장희빈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희빈 장씨 말고. 아, 해비윤 씨. 는 연산군의 어머니셨고요. 바로 임목대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자, 광해군이 세자로 이제 책봉이 돼서 다음 왕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선조가 광해군보다도 어린 19살 여자랑 이제 재혼을 한 거야. 어우, 이럴 수가. 근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 버렸네. 그 아들이 바로 영창대군이었었다. 아시겠죠? 영창대군이었었다. 그래서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대북은 광해를 지지하고 소북은 임목대비의 아들이었었던 영창대군을 지지하게 되는 세력. 대북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에 혼란한 나라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내정책과 대외정책을 나누어서 볼 것인데요. 대내정책은 첫 번째로 우리 박납이라고 해가지고요. 국납이 엄청나게 문란해져서 박납이라고 불러요. 밭을 공짜를 써가지고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그냥 우리 쌀이나 아니면은 뭐 쌀이나 동전으로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닌 그 지역의 토산물, 즉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무슨 법이 있었다? 아, 깜짝이야. 축전법. 아,
아이 깜짝이야. 아니 무슨 박수를 그렇게 크게 켜.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공납이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박납이 되었어. 예를 들어 이거야. 우리 집은 강원도 산지의 깊은 산속 마을에 있는데 우리 집에 이제 공납으로 토산물로 뭐 다른 걸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뭐 나물 캐가지고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전복을 캐와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복을 바치라고 하면 우리 전복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산에 전복이 어떻게 있어요? 언제 올 거야? 오늘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문제가 32문제인데 언제 올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수요일 날은 쉬는 날이라서. 어? 어, 나 쉬는 날이에요. 금요일? 몇 시? 오케이. 오케이. 이 시간 안 되지. 아니면은 지금 보고 갈래? 10시 이후까지? 그건 또 싫잖아. 금요일날 7시까지는 와요. 안녕. 진짜 금요일날 이 시간까지 와야 돼? 아, 이 시간이 돼. 7시까지 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이. 그래서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한다. 자, 대동법은요, 대동단결, 이제 토지당, 쌀이나 동전, 옷감으로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체국 택배처럼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특산물을 전달까지 하는 공인이라고 하는 계층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토지대장이 거의 다 소실되었잖아요. 호적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이제 작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안. 토지를 조사하고 호적대장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양전사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토지를 조사하고 호적을 다시 정비하게 된다. 아시겠죠? 호적 정비.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백성들이 의사를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몸이 아픈데 언제 올지 모르는 의원을 한참을 기다리다가 의원이 이제 진찰을 해줘. 아, 이러이러이러한 약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또 가. 그럼 그 약제를 또 구해. 구하고 의원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려. 그럼 의원이 그 약제를 다려가지고 약을 지어줘. 그러면 그래서 약을 먹는 거야. 언제, 어느 세월이 낫겠니, 얘들아.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때늦은 의원이 너무 많았어. 이 백성들이 스스로의 증상을 알고 미리 이 약제를 구해서 의원을 기다릴 수 있게끔 하는 무엇을 만들었다? 동의 보감을 완성했다라는 이야기. 허준을 지원하여 동의 보감을 완성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노란색으로 썼어요. 뭐야? 깜짝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내 정책 정리해 보았고요. 대외 정책은요, 명나라가 계속 누구랑 대립하고 있다 그랬어? 그렇지. 여진. 이제 여진은 스스로를 여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만주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요, 만주에서 찾았습니다. 만주족이라고 불렀는데, 이 만주족이 후금, 금나라의 후예라고 하는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 그리고 명과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나라에서, 야, 우리도 위기야, 위기. 너네들한테 병력 다 보내줬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낮아졌어. 국방력 낮아졌어. 조선아,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명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아, 근데 이거 명나라 이거 안될것 같은데 후금 꽤 세거든. 심지어 광해군은 후금과 전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금의 이런 군사력이 강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광해군이 실시했었던 정책이 중립 외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후금과 명 사이에서 유연한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되었다. 네. 자, 유연한 중립 외교를 펼쳤다. 자, 그래서 후금 세력이 성장을 하고, 후금이 성장했다고 하면 헷갈리겠다. 여진족이 만주 일대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이 건국됩니다. 후금 건국이 1616년이었죠. 이렇게 후금을 건국하게 되었었다. 자, 그리고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명나라는 어떻게 했다? 조선에 파병을 요청했다. 명은 조선에 지원군, 원군 파견을 요청했다. 우리가 이거를 계속 거부할 순 없잖아. 우리도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긴 맞는데, 이거를 그냥 대놓고 거절할 순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병을 파병을 해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 지원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누구를 파견했냐?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근데 그냥 광해군이 파견한 게 아니야.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밀명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 밀명이 무엇이었냐면 너무 명나라 장수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건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야? 아니야. 그렇죠.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사루 전투에서 조명연합군과 그리고 후금이 전투를 했었던 이 사루 전투에서 조선의 군대에 패배했어가지고 이때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합니다. 후금에 항복한다. 그 이후에도 명나라에서는 여러 번이나 지원병을 파병을 요청을 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이제 적절하게 거절을 했었다. 이게 이제 사실상 광해군이 군으로 끝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광해군은 패위당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중립 외교. 이게 특히 서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명이 우리가 위기였을 때 그렇게 도와줬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쌩까? 이제 와서 모른 척해?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다? 중립외교를 명분으로 광해군을 비난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패모살제. 광해군한테 엄청난 이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다면,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거는 출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후궁의 둘째 아들이라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을 낳았잖아. 언젠가는 이 영창대군이 나를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동생인 영창대군을,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심지어 증살해요. 이렇게 뜨겁게 방을 달궈가지고 증살 하거든요. 그때 이 어린 동생의 목소리가 절절하게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계비였었던 임목대비는 어떻게 했다? 폐위시키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살해했다. 패모살제입니다. 이게 성리학, 유교 윤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는요, 납득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립외교와 패모살제를 원인으로 이것을 명분으로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폐위시킵니다.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으로 인조를 왕위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조 반정을 주도했었던 서인, 이후 북인 세력은 광해군과 함께 축출이 되었고요. 정계는 서인 세력이 주도하고 그 뒤를 따르는 참여하는 남인 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조 반정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누가 주도했다고요? 서인이 주도했다고요. 자,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은 그 뒤에서 참여를 하는 양상을 띄었다. 여기까지가 우리 강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그 뒤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재원아, 네. 앉아. 앉아. 제 소리가 깊어요, 이제. 앉아. 빨리 풀어. 빨리 풀어. 선조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왕세자에 책봉했다. 맞아요. 맞아요. 오. 선조는 맞아요. 선조는 허준 누구 말을 따를 건데? 역사 강사의 말을 따를 거야? 아니면 고작 16살밖에 안 된 영웅 중3의 말을 따를 거야? 선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 보급됐다? 아니, 선조는 명령만 하고 완성은 광해군 때 됐다 그랬잖아. X. 광해군은 명예 지연명의 요청에 강홍립을 파견했다. 아니,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명 지원을 위해서 강홍립을 파견. 헛!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명나라 장수의 말을 너무 듣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감사합니다. 두두둔 두두두둔 두둔둔 둔둔 두두둔 두두두둔 송 라우드 1번부터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조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왕세자에 책봉했다. 오, 맞다 그랬잖아. 임진왜란 중간에 선조 피랑 갈 때 그때 책봉한 거였어요. 2번 선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 보급됐다. X. 언제 보급됐다? 광해군 때. 네, 3번 광해군은 명예 지원병 요청에 강홍립을 파견했다. 오, 4번 광해군은 칙명벽음 정책을 추진했다. 뭐가 맞아요? 아니에요. 자, 광해군은 지금 후금이 강하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후금과 명 사이에서 신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중립 외교를 실시했었던 거고, 서인은 친하게 지내자는 거야. 누구랑? 명나라랑. 그럼 배척하지. 누구를? 여진족 금나라를. 신명배금을 주장했었던 것은 바로 서인 세력들이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X. 자, 그리고 5번 광해군은 임묵대비를 폐위하였다. 맞아요. 광해군의 폐위 이유 중에 폐모살제가 있었죠. 엄마를 폐위시켰다. 임묵대비를 폐위시켰다. 자, 그리고 6번 조선은 조선의 서인은
광해군과 북인의 중립외교를 비판했다. 7번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살해한 이후 서인 세력들은요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였다? 서인 세력이었다. 자, 8번 강홍립은 사루 전투에서 후금에게 패한 후 광해군을 밀명에 따라서 남은 병력을 이끌고 후금에 투항하였다. 맞아요. 자, 9번 서인 세력은 반정을 통해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10번 반정 이후 이등공신에 그친 것에 불만을 품은 이괄은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숙제 페이지 한번 꺼내볼까요? 안녕. ...으로 전화 주세요.